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금 관련입니다. 먼저 상가 겸용주택,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부르죠. 이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상가주택이 아닌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것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상가주택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비과세에서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바뀝니다. 작년까지는 상가 겸용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됐을 때 만약 그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다면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전체가 다 비과세가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적다면 이때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구분해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과세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이후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만약 해당 상가주택을 판 금액,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서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 상가 부분은 상가로 과세가 되는 거죠. 만약 양도가액, 상가주택을 판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이때는 작년과 같이 주택 면적이 더 넓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할 거고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면 주택 부분은 주택 과세, 상가 부분은 상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상가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양도세 부분에서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 1월 6일 날 세법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입주권 관련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55조, 156-2, 156-3, 뭐 167-3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인데 뭐 비과세라든지 그리고 중과 배제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 입주권의 범위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2022년 이제 올해부터겠죠.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이 입주권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겠죠? 현재는 이 소득세법상 정비사업의 유형에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조항에서 이렇게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으면 이러한 조항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항에서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고 또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받은 입주권을 말하겠죠. 물론 기존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받는 입주권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제가 이 조항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비과세 부분이나 그리고 중과 배제 부분에서 이렇게 입주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이러한 사업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 합류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는 것이냐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물론 이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 가능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만약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판다면 이때는 또 두 가지를 더 충족해야 되죠. 신규주택 완성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거고, 그리고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특히 이 두 번째였죠. 이 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다음에 3년 지나서 팔 때 기업과 니은 이 두 가지 요건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 이건 지금 이 1번에 들어있는 내용과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년 텀을 두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이것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합리화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었고요. 내용은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앞선 입주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이렇게 기업과 니은 이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종전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1조합원,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이건 0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0 시행일은 이게 지금 1월 6일 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요. 아마도 2월 9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아마 그때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입니다. 이건 이미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그 세부적인 그 조항을 시행령에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년 이상 임대를 했다면 언제?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사이 기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이상 임대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실거주 1년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집주인, 착한 임대인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건이 너무나 좀 까다롭죠. 해당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1년 남짓한 기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만 해당이 되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이고요. 거기다가 또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또 기준시가 요건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니까 좀 까다롭고 거기다가 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반 이상이 또 돼야 돼요. 이 요건도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또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주택 매수할 때 집을 살 때 판 사람 그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거기에 들어있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은 또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 제도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들을 담은 시행령이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부세 쪽입니다.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재 법을 보면 현재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이제 주택수를 판정하죠.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판정할 때 이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 20% 그리고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끼리 협의분할을 받는다면 형제가 20%면 5명인가요? 그렇게 있어야 되고 내가 상속받은 그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에 되고 자 이런 건데 이때만 제외가 됐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 요건을 조금 확대해 줬습니다. 변경했죠? 그래서 지분이나 가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지분이 몇 퍼센트냐 공시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상속받았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 특별시에서 읍면지역이나 광역시에서 군지역 그리고 그 외 기타 지역은 3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주택수에서는 제외시켜주는데 과세표준은 합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부세는 인별합산이죠.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남편 걸로 다 합산하고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합산해서 종부세 계산하는데 그 공시가격을 합산할 때는 이 상속주택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만 빼준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따지지 않고 3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율 적용할 때 추가세율 적용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중요한 건 과세표준에서는 합산이다 라는 것. 하지만 그래도 주택수에서 빠진다면 종부세에서 부담은 조금 덜 수 있는데 이게 2년, 길어야 3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집을 팔란 얘기죠. 이거 지나면 다 합산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정말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받은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도 이 일정 기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속주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빼주는 것
종부세 계산할 때 이거는 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냐? 영 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 초에 시행이 될 거니까 뭐 올해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참고로 경과조치를 보시면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 지분 20%, 뭐 공시가격 3억 이하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대로 종전 규정으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부수 토지를 얼만큼 봐줄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법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 시행 시기가 올해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게 주택 부수 토지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딸려 있는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봐줄 거냐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이 되면 그 땅도 주택과 같이 취급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 토지가 있다면 그때는 5배입니다. 이 5배는 주택 이 면적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뭐 50평인데 만약에 그 주택이 딸린 토지가 250평이었다라고 가정해보면 이 주택의 5배까지는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250평 전부가 주택으로 봐서 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의 토지는 10배까지 50평이면 500평까지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올해부터 축소가 됩니다. 이 도시지역 내의 토지 이 5배를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내의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우리가 땅에는 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용도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수도권 내 토지 중,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지역 내 토지 중에서 녹지지역은 이거는 5배까지, 기존과 똑같이 5배까지 집으로 봐주겠다라는 거고 수도권 밖의 토지, 이 말은 수도권 밖에 있는 도시지역 토지겠죠? 이거는 현재와 똑같이 5배까지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밖의 토지는 현재와 똑같이 10배까지는 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고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주택을 파는 것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이제 세금 관련으로 알아봤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제도 관련인데 첫 번째는 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죠. 이제 DSR 적용입니다. 이 차주 단위 DSR 2단계와 3단계를 조기 시행하는 것. 이게 원래는 이 2단계와 3단계는 원래 계획은 2022년 7월 달부터 2단계, 2023년 7월 달부터는 3단계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10월 말에 이걸 다시 당겨서 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2단계는 2022년 1월 달부터 3단계는 2022년 7월 달부터 적용을 합니다. 뭐 DSR은 뭐 잘 아시겠지만 총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현재는 지금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 전 규제 지역에서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신용대출에서는 1억을 초과하는 금액 이걸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면 DSR 40%, 우리가 보통 은행권은 40%니까 DSR 40%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3단계는 이제 이것마저도 없이 그냥 전부 다 모든 주택에서 무조건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면 바로 DSR 40%를 적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DSR 같은 경우에 제2금융권, 아까 제가 6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DSR 기준도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달부터죠. 그래서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해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기타 뭐 금융회사 DSR도 좀 규제 비율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행권 조정 비율이 40%이고 보험은 뭐 50%, 뭐 카드 50%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세법에서 소형주택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간주임대료에서 제외시켜주는 어떤 혜택을 주는 그 소형주택에 대한 일몰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월세가 아닌 전세만 받고 있어도 이때에도 일정 요건이 되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올해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더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데, 그 대상은 집을 3개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그 주택에서 받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봐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은 1세대 1호당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셋 중 하나가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집을 2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몰기한을 연장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너무나 많이 줄어버렸죠. 임대사업자를 일부 폐지하면서 혜택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를 감면해 주는데 이 일몰기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거 있는데, 이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임대주택의 요건은 공동주택이나 그리고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만 가능하고 그냥 매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액 기준도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 우리가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여기서는 제가 민간 매입 임대주택만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나 공공임대는 약간의 규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 매입 임대로 한정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공동주택과 그리고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에 있어서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액 기준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우리가 기준 시가 또는 공시 가격이라고 부르는 시가 표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만 혜택을 주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만약에 주거형 오피스텔은 시가 표준액이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때만 이렇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와 이 재산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오피스텔 마찬가지고요. 그 가액 기준이 취득세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재산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다라는 것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 부동산 세금과 제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다만 다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조금 생략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